이름 최승우. 전 직업은 TV 프로듀서였고 현재는 박사과정 1년차 학생입니다. 이 지혜를 만나러 10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인디애나에서 여기 데스틴까지 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지금 미국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방송국 생활하면서 지금 제 배우자를 만나게 됐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비슷한 공통의 이유는 세상이 이렇게 넓고 한국 밖에 정말 넓은 세상이 있는 걸 우리가 아는데 한국에서만 평생 살다가 죽는 거? 좀 너무 이렇게 한정적인 것 같다. 좀 밖에서 생활해보고 더 많은 사람 또 더 많은 자연도 저희처럼 특히 자연 환경을 좀 해외에서 볼 수 있는 한국과는 다른 자연 환경을 많이 보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좀 문화적으로 좀 다른 것들을 좀 접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PD 생활을 하면서 그걸 잠깐 이렇게 잊고 있다가 그다음에 철을 만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이거 진짜 늦은 나이인데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제 반신반의 하다가 저의 이 늙은 몸과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오는 정말 화끈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도 작은 마을 인디애나의 블루밍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직장이었거든요. KBS가 그래서 이제 공기업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이거를 버리고 미국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시작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따라와서 나중에 이제 티칭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한국에서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미국에서 내 모국어가 아닌 걸로 누구를 가르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지금 교수가 무슨 말 하는지를 가끔 이제 어려운 표현들을 잘 못 알아듣고 이런 데서 되게 자괴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나는 한국 사람 마인드로 너무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이런 게 뭐 어떻게 좀 얘기하면은 좀 죄스럽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은 거 질문하고 그럼. 근데 일단 여기는 저기 교수님한테 얘기하는 거를 일단 다른 학생들이 너무 편하게 얘기하고 막 그 퍼스트 네임만 막 부르면서 막 이러면서 아 이거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나마 좀 나은 거는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고 30대 후반 가까이 된 이 후반 나이에 여기 와서 만약 한국에서 박사를 했으면은 제가 더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나이를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주변 이제 동료들이 그러니까 동기들이 박사 과정생들이 아 저 사람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왜 이런 내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내가 더 부담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미국 사회는 조금 미국 학교들은 같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내가 몇 살인지 물론 제가 굉장히 동안이라서 더 그렇긴 하죠. 그런 거 별로 의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부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내가 진짜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난 어떻게 신경 쓰지 뭐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도 막 신경 쓰게 되잖아요. 미국 분들은 어쨌거나 장점은 이분들이 제 너무 개인적인 걸 제가 오픈하지 않는 선에서는 막 특별히 물어보지 않아서 제가 적절한 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만큼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는 미국 사회에서는 서로 이제 너무 프라이버시를 케어 안 하는 걸 존중하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가끔 내가 힘든데 내가 한국 사람 마인드는 이제 미리 먼저 얘기를 못할 때는 어쨌거나 혼자 이겨내야 될 만한 상황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제가 사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거 좀 너무 처음 얘기지만 저 그냥 재밌게 이번 생을 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것보다 재밌는 것도 되게 중요한 뭔가거든요. 그래서 대학 때도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간 것도 이제 방송이라는 게 재미가 되게 있어 보여서 왔었고 물론 이제 막상 이제 방송국 가보니까 재미와 힘듦이 정말 아, 그 양면성을 보았지만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방송이 재밌었거든요. 지금 제가 목표로 했던 재미있는 삶을 맞는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큰 또 자극을 받는 게
저는 이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PD라는 직함으로 일을 했지만 여기 와서는 아 내가 이 기술이나 이 비디오 프로덕션을 잠깐 접어둬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공부하면서 이거를 같이 할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혜는 그래도 이걸 꾸준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이 열정을 받아가서 저도 이제 인디애나에 가서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킬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그리고 이게 내 커리어에서 또 어떤 식으로 좀 연계돼서 나갈지를 고민해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이베 장지혜.